시작해봅시다. 교재 46쪽 17번, 맞죠? 자, must가 쓰여 있는데, 우리가 must를 풀 때, 일단 정리부터 좀 해보고 갑시다. 자, must, 동사 원형. 자, 얘는 의미가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그렇지, 의무, 당위. 해석은요? 쓰세요, 여러분들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강한 추측. 해석은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의무 당일 때 우리 바꿔 쓸수 있는 게 누가 있었지? 그쵸. have to랑 have to 동사 원형. 그리고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 의무 당일 때. 다 적었죠? 이 정도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자, 1번. You must finish the work today. 나왔어요. 1번은 이 중에 뭘까? 의무 당일까? 강한 추측일까? 의무 당이라고 쓰세요. 이건 의무 당이니까 해석이 어떻게 될까? 서인아. 너는 오늘 그 일을 끝내야 한다. 너는 오늘 그 일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장 구조도 표시해 볼까요? 주어 있고, must finish. 동사겠죠? The work. 목적어. Today는 부사. 자, 이번에도 I must find another job. 이건 뭘까요? 의무 당위 똑같죠? 여러분 쓰세요. 의무 당위라고. 해석하면 나는 another job 할때 another는 형용사입니다. 또 다른 이런 뜻인데 다른 일, 일자리겠죠.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한다. 이거죠. 나는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한다. 자, 마찬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 find는 find만 가지고는 또날수 없다고 했죠? 지금 몇 형식이니까. 삼형식이니까 찾다의 뜻이 맞아요. 삼형식이니까. 그럼 나는 다른 일을,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찾아야 한다. 이 뜻이겠죠. 의무 당이 맞아요. 자, 3번은 어떨까? She must get up early tomorrow. 나왔는데. 그녀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 이거죠? must get up. 동사고. 이 get up이 자동사예요. 그럼 여기서 끝난 거니까. early 품사 볼까? 부사. 부사. 그래서 동사 수식한 거야. 이렇게. 자, 그녀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 이것도 뭐죠? 의무 당이죠. 똑같죠. 의무 당이에요. 4번은 she must be angry at me 나는데. 뭐 at을 써도 좋고요. 요 at 대신에 with를 써도 상관없어요. 누구누구에게 화가 나다 이 뜻이거든. 그녀가 나에게 화가 나야 한다야? 아니면 화가 났음에 틀림이 없다야? 그쵸? 얘는 강한 추측이겠다. 그렇게 쓰면 되겠다.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럼 그녀가 나에게 화가 났음에 틀림없다. 해석 쓸수 있겠죠? 자, 문장 구조도 보시면 주어, 동사, 얘 누구 자리? 보어 자리. 전치사 다음 명사 같죠? 자, you must be careful with. Be careful with를 색칠해 보시면 뭐뭐를 조심하다의 뜻이에요. Be careful with. 나이프는 칼이죠. 그 must be careful with. 뭘까? 의무당이. 그치? 얘도 의무당이에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 너는 칼을 조심해야 한다. 그죠? 너는 칼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 careful, 보호자리에요. 근데 with는 무슨 사? 그쵸?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 왔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뭐뭐를 조심하다. Be careful with 명사. 뭐뭐를 조심하다요. 다 적었나요? 네. 자, 크게 어려운 건 없었다. 자, 18번. 예전에 우리 학교 근처에 공원이 있었다. 예전에 뭐뭐 있었다. 자, 여기. 공원이 있었다. 예전에는 공원이 있었다.
이게 뭘 것 같지? 과거의 상태. 어, 그렇죠.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이 뭐였더라? 미주동사하려. 그렇죠. 그럼 우리 대우로 시작했으니까 일단 한번 그려보자 밑에. 자, 우리 대우로 시작하면 뒤에 뭘 쓸까요? 비동사. 비동사 써야 되는데 used to 혹은 would 두 가지를 보여주자. 그 다음 여기 뒤에 주어라는 명사를 쓰겠죠. 여기서 원래 문장은 좀 끝나야 되지만 뭐가 나올 수 있다? 부사는 부사구. 그쵸? 부사나 또는 부사구가 뒤에 이렇게 나올 수 있더라. 마침표 이렇게 딱 끝나겠죠? 자, 우리 대우를 시작하는 문장은 다시 한번 특징이 뭐라고 했지? 이게 바로 습관이야, 상태야? 상태. 이게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 이 말은 지금은 없어요. 없단 얘기라고 했죠. 둘 중에 누가 되고 누가 안 된다고 했지? 얘는 되고 이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 문장 구조도 보시면 얘가 몇 형식? 1형식. 얘는 주어. 그지? 얘는 부사라고 했죠? 네.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 이렇게 한다고 했고, 우리가 이제 내용 설명 또 써보세요. 조동사 우드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수 없다. 조동사 우드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수 없다. 조동사 우드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럼 과거의 상태는 나타낼 수 없으니까 뭐만 되겠어요? 과거의 습관만 되겠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적었죠? 네. 요거 하나 적었죠? 하나 더 적을게요. 그리고 하나 더 적어보면 우리가 used to 동사 원형. 자, 우리가 배웠던 used to 동사 원형은 의미가 두 가지였다. 네. 하나는 과거의 습관. 그쵸? 과거의 습관도 있었고 과거의 상태도 있더라. 과거의 습관일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됐죠?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그쵸? 이렇게 해석이 됐었지. 그리고 누구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우드 동사 원형으로 바꿨을 수 있더라. 과거의 상태는 무슨 뜻으로 해석해요?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 그치.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네. 이건 우드로 못 바꿔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우드로는 못 바꾸더라. 썼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답을 해볼 건데 there used to be 그 다음에 a park near my school 나왔죠? 그럼 문장 구조 다시 표시해보자. 자, there는 유도부사. 근데 부사라고 적었어요. 동사 어딨지? be 얘죠? 그리고 주어는 a park 주어고요. 끊었어요. near my school 무슨 구? 이게 부사구. 그래서 near my school, 내 우리 학교 근처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학교 근처에 뭐가? 공원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다 적었지? 응? 어디? 밑은 적었어? 내 거 적었어. 자, 다음 19번. 자, 마이크는 자 거기에 가길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게 힌트 같아요. 네. 이거 뭐야? 불확실한 추측. 쓰세요. 불확실한 추측 쓰시고. 자, 우리가 불확실한 추측은 뭘로 나타낼까? 동사원형. 근데 않을지도 모른다니까? 메이나 동사원형. 그렇죠. 메이나 동사원형.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해석 쓰세요, 여러분들이.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불확실한 추측 써주세요.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불확실한 추측. 그럼 답을 해봅시다. 마이크. 메이
may not want to go there. 그지? 우리가 want는 배웠지만 이 want는 누구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3형식 동사였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배운 게 뭐였지? would, 투부정사. like, 투부정사 똑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꿀 수 있을까요? may not, would like to? 아니요. 조금 어색하긴 하죠. want를 그냥 쓰세요. 이렇게만 할게요. 얘는 몇 형식이다? 3형식. 3형식이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은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근데 원하다, 뭐뭐 하기를 원하다 할 뜻도 있죠. 다 잡았죠? 네. 자, Mike may not want to go there. 네, 여기 있는 there는 거기에, 그곳에 라고 해석을 해요. 부사고요. 네. 얘는 뒤에 올 땐 해석을 합니다. 앞에 올 땐 해석 안 하고. 네. 자, 다음 20번. 자, 부정어 not이 들어갈 위치로 적절한 걸 찾아보래요. 우리 부정어의 위치 어디에 온다고 했지? 자, 써보세요. 부정어의 위치 쓰세요. 부정어의 위치. 조동사의 뒤. 일반 동사요. 조동사나 비동사의 뒤죠. 조동사의 뒤, 일반 동사의 앞. 여기서 헤드베러가 나왔으니까. 자, 우리 헤드베러 써보세요. 헤드베러 동사 원형을 먼저 써볼까? 쌤이 요거 헤드베러 통째로 묶어서 조동사라고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뒤에 동사원형이 오는 거야. 이렇게. 해석은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충고, 경고. 그지? 이건 충고나 또는 경고의 의미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거죠? 해석 여러 번 썼죠? 그럼 얘 부정을 어떻게 한다? Had better not. 그쵸? Had better not. 동사원형. 그렇지. 조동사의 뒤에 써야 되니까 had better 뒤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죠? 네. 조동사 뒤. 그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석 여러 번 쓰시고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럼 낫의 위치는 어디에 쓰면 될까? 몇 번이에요? C.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럼 you better not 여기다 쓰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you better not go hiking today. 오늘 등산하러 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석까지. You better not go hiking today. 오늘 등산하러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적었죠? 네. 21번. 자, you can use my car if you need to 나는데 자, 마지막에 끝나는 이 need to 해서 to가 뭐냐면 이걸 대부정사라고 해요. 대부정사는 뭐냐면 원래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끝나야 되거든? 근데 여기 생략된 말이 하나 있어요. 서인아, 이게 뭐 생략됐을까? You can use my car if you need to 뭘까? 해석상으로 보세요. need to다 뭘 쓰면 될까? use. need to use my car. 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to 부정사잖아. 이 to 부정사 부분을 이게 지금 겹치니까 겹치니까 이 한 단어로 줄여놓은 거. 말 그대로 대부정사라는 건 부정사를 대신하는 거야. 우리가 대명사는 뭐 하는 일이었어요? 명사를 대신하는 거였죠. 그죠? 대부정사는 뭐 하겠어? 투부정사. 부정사. 그치? 투부정사를 대신하는 거야. 그쵸? 그럼 if you need to use my car, 뭐 한다면? 너가 내 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you can use my car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can 동사원형은 뜻이 뭐뭐 있었지? 능력 가능도 있었고 허가 요청도 있었죠. 여기서 뭐예요? 허가 요청이지. 허가죠. 여기서는 정확히는. 허가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해도 좋다잖아. 우리가 허가의 뜻이었을 때 얘가 허가의 뜻이었을 때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조동사 may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그치?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배웠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답이 나오겠지. 자, 어떻게 하면 되니? You may use my car if you need to.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may도 동사 원형의 뜻이 두 가지였단 말이야. 뭐였지? 불확실한 자, 다시 한번 우리 may를 써볼게요. 조동사 may 플러스 동사 원형은 의미가 두 가지였다 얘도, 그지? 네. 첫 번째가 불확실한 추측. 해석은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쓰시면 되고, 두 번째가 허가나 요청일 때 쓰는 표현이었는데, 해석은요? 뭐뭐 해도 좋다. 그지? 뭐뭐 해도 좋다. 그럼 허가 요청일 때는 이게 can 동사 원형으로, 그쵸? 이렇게 바꿨어도 좋다라고 배웠거든요. 그치? 이거야. 그럼 답이 쉽게 나왔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if부터 먼저 접속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if가 접속사거든, 얘들아? 네. 접속사, 주어, 동사, 접주동,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부터 해석하세요. 주절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봐. 만약 너가 필요하다면, 보세요. if you need to 할 때 해석할 때는 너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면 돼. 너가 필요하면 뭐 해도 좋아? 내 차를 사용해도 좋다. 다시 한번, 너가 필요하다면, 됐죠? 너가 필요하다면 내 차를 사용해도 좋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쓰세요. 너가 필요하다면 내 차를 사용해도 좋아. 적었죠? 자, 22번. 자, Cindy is not able to, and is not able to play. 색칠하세요. 자,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써볼까? Be not able to 동사원형. 이거에서 어떡하죠? 뭐뭐 할 수 없다. 그치. 뭐뭐 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능력 가능. 그렇죠. 능력 가능이에요. 이렇게 적은 거지. 그럼 능력 가능일 때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can 동사원형. 그쵸. 얘는 can't 동사원형.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쓸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시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여기 비동사라고 그냥 썼죠. 이게 만약에 과거야, 뭐 was나 were, 그럼 여기 can't가 아니라 뭘로 써야 될까? 그땐 couldn't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거 바꿀 때 여기 써줄게. 시제를 주의하자. 시제를 조심하자. 그래서 시제 항상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기 다시 보면 현재가 맞죠? 그러니까 can't 써도 괜찮아. 이해되지?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Cindy can't play the drums. 다 적었지? 네. 자, 요거 지울게요. 네. 이번엔 요거 열어서 쓰는데, 이제 이어서 이 can't 동사 원형도 뜻이 두 가지였어. 첫 번째가 뭐였죠? 능력 가능이었어. 이건 방금 했던 거야. 뭐뭐 할 수 없다. 이건 방금 했던 거고, 또 하나는 강한, 그렇지. 강한 부정 추측이 있더라. 해석은요? 이거. 뭐뭐일 리가 없다. 그렇지. 뭐뭐일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적어보면 얘 반대가 바로 must 동사 원형이었어요. 기억하지? 네. 이때 뜻이 뭔데?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일 때. 그죠?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이 강한 부정 추측이고 can't 동사 원형이었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다 적었죠? 네. 다시 한번, 여기는 must 동사 원형 뜻이 뭐야?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추측의 반대가 강한 부정 추측이고 can't 동사 원형이구나 이렇게 배웠던 거. 된 거지? 그럼 여기서는 can't play가 뭘로 쓰였어요? 능력 가능이야 강한 부정 추측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없다. 그러면 Cindy는 뭐 할 수 없다. 드럼을 연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23번. 자, 그는 오늘 일하러 갈 필요가 없다. 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일하러 갈 필요가 없다. 색칠하면 될 거예요. 자, 적었어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부터 정리해볼까? 우리 기본 단어가 뭐지? Don't have to죠. 일단 기본 단어부터 해볼 거야. Don't have to. 동사 원형. 그쵸.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쓰시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해석은 여러분 쓰시고. 얘하고 똑같은 게 뭐 있더라? Don't need to 동사. 그렇죠. Don't need to 동사 원형. 그리고 하나 더. Need not 동사. Need not. 그렇지. 동사 원형. 이렇게요. 근데 주어가 누구지? he나 she나 it 일 때 쓰는 게 don't 일까? doesn't 일까? doesn't. 그때는 doesn't 쓰겠죠. 네. don't가 아니겠죠. 네. 이렇게 나오면 얘는 아니지. 얘를 써야죠. 네. 스위치 시켜야죠. 그럼 답을 해봅시다. 주어. He doesn't. 그렇죠. Doesn't have to go to work. 됐지? 네. Yeah. He doesn't have to go to work today. 다 됐죠? 일하러 갈 필요가 없다. 다 적은 거지? 네. 자, 다시 한번. 그는 오늘 일하러 갈 필요가 없다. 다 정리된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need not으로 하나만 바꿔보자. he는 그대로 내비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he need s 붙어 안 붙어? 이거 붙으면 안 돼. 조동사니까. 그럼 he need not 해봐요. go to work 이러면 똑같겠죠? 하나만 더 이렇게 정리해 놓읍시다. 그럼 이럴 때 need는 품사가 뭐다? 조동사. 이 조동사다. 그래서 뒤에 동사원형 보이죠? 네. 우리가 조동사의 니든지 일반 동사의 니든지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지? 부정어의 위치로 구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부정어가 어디에 왔어? 뒤에. 뒤에 왔으면 조동사지. 앞에 왔으면 일반 동사라고. 배웠죠? 네. 24번. 자, 나는 새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색칠할까요? 자, 뭐뭐 하고 싶다야. 그럼 우리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일단 하나하나 써볼까?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want겠죠? 네. want, 투부정사. 투부정사. 그치? 네. 그리고 이 want 대신에 누굴 써도 된다? would like. 그쵸? 그래서 우리가 would like plus 투부정사, 투부정사 이렇게 했다고요. 뭐뭐 하고 싶다 쓰시면 돼요. 해서 뭐뭐 하고 싶다. 그 중에 지금 보니까 우드가 보이죠 여기? 네. 그럼 요거 쓰란 얘기네. 네. 그럼 요걸로 씁시다. 그럼 해보자. I would like to 그쵸? buy a new smartphone. Would like to buy a new smartphone. 그쵸? 잘했는데 이 부분도 보셔요. 잘 봐봐. 문장 구조 보시면 주어고 동사잖아? 네. 얘는 누구 자리야? 목적어 자리. 목적어야. 근데 잘 보면 투부정사니까 준동사. 그렇지. 이걸 준동사라고 배웠다고. 그럼 준동사에 목적어 자리.
그렇지.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네. 그게 스마트폰이야. 얘가. 근데 a new 스마트폰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관사. 보이지? 네. 관사의 짝꿍은? 명사. 명사라고 했고. 그게 어하고 스마트폰이겠죠? 네. 그럼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건 뭘까? 네. 그렇지.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게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형용사가 오거나 분사. 또는 분사가 왔어야죠. 그 중에 형용사가 온 거야,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a new 스마트폰 됐죠? 네. 됐나? 네. 오케이. 다 적었죠? 네. 25번. 저에게 이 책을 빌려주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뭐뭐 해주시겠어요? 예요. 요청 부탁이죠? 네. 뭐뭐 해주시겠어요? 요청 부탁. 그럼 요청 부탁에 쓰는 게 뭐가 있나? 일단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게 will you 동사 원형이에요. 뭐뭐 해주겠니? 이건데 이 will 대신에 누구를 쓰면? would. 그쵸. would를 쓰면 좀 더 정중한 표현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이럴 때 will은 can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도 배웠어요. 그러면 would는 뭐로도 바꿀 수 있겠어? could. 그렇죠. 얘도 could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will you 동사원형도 되지만 would you 동사원형, can you 동사원형, could you 동사원형 네 가지가 나오죠. 그 네 가지 중에 지금 답이 뭐가 보이냐? 얘가 보인다고. 그죠? would가 보이죠? 그럼 요걸로 쓰란 얘기네. 그럼 요걸로 해보자. 그럼 해보세요. 자, would you 자, 랜드까지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또 있지. 네. 랜드는 몇 형식이기 때문에. 4형식. 그쵸? 4형식이죠. 그럼 랜드도 적어볼게요. 랜드는 4형식 동사라서 뒤에 누가 나와야 될까? I-O와 D-O가 나와야겠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쌤이 이거 뭐라고 했냐면? 사람, 얘는 사물, 이렇게 얘기했고. 해석 어떻게 하죠? I-O에게 디오를 빌려주다 쓰시면 돼요. IO에게 디오를 빌려주다.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될까? 디오를 먼저 쓰고 IO가 나중에 빠지면 그렇죠? 이렇게 쓰겠죠. 지금 이걸 왜 알려주냐면 다시 단어를 보세요. 랜드라는 단어는 찾았는데 to 보이나?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to가 없으니까 뭘로 쓰죠? 이 아, 위에 걸로 쓰죠. 됐지? 네. 만약에 to가 보였으면 이렇게 쓸 건데. 네. 그럼 해보세요. Would you lend me this book? This book? 이렇게 되겠지.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거 바꾸면 이거 지울게요. 이거 바꿨으면 어떻게 될까? 자, lend부터 다시 한번 써볼게요. lend this book to me.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뭘 먼저 쓴 거니까? 아까는 IO, DO를 썼는데, 이번엔 DO를 먼저 썼고, IO를 나중에 써서 전사 to를 썼죠. 네. 그죠? 요게 다른 거잖아. 똑같은 4형식 동사지만 이것도 신경 써야 한다. So, would you lend me this book? 하거나 Would you lend this book to me? 해도 되겠고 to가 있었으면 이렇게 하겠죠. 다 적었죠? 네. 26번 자, 어법사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거부터 하나하나 좀 색칠하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you'd better go인데 had better go 색칠하시면 되겠죠. 자, 설명 뭘 쓰면 될까요? had better 동사원형 쓰세요. 여러분들이 had better 동사원형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had better 동사원형 뜻은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써주세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자, 헤드베를 동사원형 썼죠? 네. 요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죠? 네. 괜찮네. 해석은요? You better go to the hospital first. 너가 먼저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 이거죠. 너가 먼저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1번은 맞았어요. 자, 2번은요? 자, Peter will can pick you up. 어디서 색칠할까? Will can pick you up. Will can pick you up. 색칠해 보세요. 맞았나요? 아니요. 일단 틀렸죠? 네. 왜 틀렸지? 그쵸. 한 문장에 조동사가 두 개를 쓸 수는 없다. 쓰세요. 이유. 한 문장에 조동사 두 개를 쓸 수는 없다. 그쵸. 한 문장에 조동사 두 개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꿀까? Will can 대신에 그치, will be able to로 will be able to pick you up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럼 Peter가 내일 너를 마중 나갈 것이다. 이거 픽업이 마중 나가다거든. 그래서 Peter가 내일 너를 마중 나갈 것이다. 다 적었나요? 네. 자, 3번. 자, mom used to read 나왔는데 일단 요 부분 used to read 색칠하시면 되겠죠. used to read 색칠했어요? 네. 자, 일단 used to 동사 원형은 또 두 가지였지? 네. 두 가지 써보시게요. 첫 번째 뭐였어요? 과거의 습관. 과거의 습관 쓰시고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상태. 두 번째는 과거의 상태. 그 중에 뭐지 이거? 과거의 습관. 과거의 습관이죠. 해석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과거의 자, 리드 잘 봐. 여기 잘 봐. 네. 여러분 리드를 해석할 때 이 리드라는 동사는 잘 봐요. 첫 번째 주어 리드 동사지? 그죠? 네. 그 다음 내가 뒤에다가 목적어를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쓰는 그림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 주어 똑같이 read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번엔 뒤에 이 명사를 두 번 쓰는 그림이 있어요. 얘는 몇 형식 같아? 3형식. 이게 3형식이야. 이럴 땐 해석을 뭐뭐를 읽다겠죠. 얘는 뭘까? 이게 4형식이에요. 그래서 IO에게 DO를 읽어주다예요. 이건 읽어주다야. 달라. 그럼 책에서 보면 read 다음에 뒤에 보시면 me라는 명사가 하나 나왔는데 뒤에 보면 a bedtime story 보이죠? 네. 하나 또 있어요. 그럼 몇 번 왔지? 두 번. 두 번 왔죠? 네. 이게 4형식이야. 그럼 me가 IO가 되겠지? 이게 D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O 그다음 이게 DO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엄마가 나에게 a bedtime story가 뭐예요? 침대에서 읽어주는 이야기야. 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어주는 동화책 같은 거 읽어주는 거 있죠? 그걸 bedtime story인데 그냥 이야기를 읽어주곤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잖아. 우리 bedtime story가 뭔지는. 그래서 엄마가 나에게 잠자리 독서라 합시다. 잠자리 책을, 잠자리 이야기 책을 읽어주시곤 했다. 이거예요. 잠자리 이야기 책을 읽어주시곤 했다. 그럼 지금은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습관 써주시면 되겠다. 과거의 습관, 뭐뭐 하곤 했다.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 과거의 습관이니까 여긴 used to 대신에 뭘 써도 되겠어요? would. 이건 would로 써도 되는 거야. 그럼 would read me a bedtime story 해도 되는 거죠. 과거의 습관이니까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3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죠? 3번도 맞는 거야. 4번 Adam, may to meet 맞을까요? 틀렸네요. may라는 단어 조동사 다음에 뭘 써야 돼? 동사원형. 틀렸네. 그
그러면 to를 일단 빼자. 그럼 Adam may meet his friend tonight.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맞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의미예요? 불확실한 추측이야, 허가 요청이야? 못 가. 쉬워요. 아담이 오늘 밤에 그의 친구를 만날지도 모른다죠. 뭐뭐 할지도 모른다. 불확실한 추측. 불확실한 추측. 뭐뭐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담이 오늘 밤에 친구를 만날지도 모른다. 불확실한 추측. 자, 이제는 보자마자 바로 알 거라고 믿는데 우리 there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would be가 왔네? 맞았을까? 틀렸어요. 틀렸죠. 이제 바로 알죠? 쌤이 there라는 글자가 보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렇지. 과거의 상태구나. 바로 눈치를 챘다고. 우리가 아까도 한번 적었지만 조동사 would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수 없다. 그거 쓰세요. 조동사 would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수 없다. 조동사 would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would be가 아니고? used to be. used to be. 바꿔놓으세요.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래서 there used to be old houses in the countryside인데 countryside가 어디예요? 시골. 시골에. 그럼 시골에 오래된 집들이 있었다예요. 시골에 오래된 집들이 있었다. 지금은요?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시골에 오래된 집들이 있었다. 자, 구조는 there 부사라고 쓰시고 여러분들이 부사 동사 어디 있죠? used to be에서 비동사가 몇 형식? 일형식. 일형식 동사라고 표시하시면 되겠고 주어는요? House. old houses 주어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in the countryside는 부사구. 부사구. 부사구라고 써 주시면 되겠다. 다 적었나요? 네. 오케이. 해석까지 정리하시고요. 바람이. 이쪽으로 옮겨. 자리를 옮겨. 거기가 바람이 바로 와요. 이거. 자리 옮겨? 옮겼어? 괜찮아? 응. 그 자리가 공부하기가 힘들어. 여름엔 춥고 겨울에도 추워? 여름에도 춥던데. 자, 27번은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